오늘은 진작에 제가 올렸어야 할 너무너무 늦어진 양방 향수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죠. 에뜰라드 아르페주, 메리미, 잔느 이렇게 있고요. 당첨자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메리미를 받으실 분은 이세나님. 이세나님은 랜덤으로 제가 아무 댓글이나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히신 분이고요. 그리고 랑방의 에뜰라드 아르페주를 받으실 분은 이마리아님이에요. 이마리아님은 이번에 결혼을 하셔서 2월달에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시는데요. 신혼여행을 가서 이 매력적인 향으로 어필을 하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길 바라면서 제가 선물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랑방의 잔느. 잔느는 윤영경님을 드리도록 할게요. 윤영경님은 제가 예전에 댓글에서, 영상도 아니고 댓글에서 딱 한 번 언급한 적 있는 브러쉬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매해서 쓰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분은 정말 나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뽑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당첨자 발표를 했고요. 정말 정말 죄송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슈에무라 이벤트를 이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못 보내드렸어요. 이제부터 변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저는 이 영상 작업이나 찍는 거라 다 새벽이에요. 막 새벽 3, 4시에 할 때도 있고 5시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상적으로 깨있는 시간은 보통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예요. 그때는 딱 정상으로 깨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갈 시간에 열어있는 시간 항상 제가 자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낮에 저는 항상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못 보냈고요. 이거 당첨자분들이 주소를 바로 보내주시는 대로 슈에무라 당첨자 포장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랑방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이메일로 성함, 핸드폰 번호, 주소 꼭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찍는 날이 24일이에요. 24일인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착용을 어울리지 않게 해봤는데 그냥 저의 그런 하고 싶은 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곧 2015년이잖아요. 이제 한 5일, 6일 남았나? 그 내년이 될 때까지 영상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라서 제가 따로 막 뭐를 말할 수 있는 시간 영상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선 이번 연도는 저한테 엄청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을 법한 그런 해예요.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고 저희 집에 뭉치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도 했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어쨌든 저는 이걸 시작하면서 협찬을 처음 받아봤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절을 처음에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과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좀 줄여야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조절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게 제 감정이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로는 이 두 가지 일을 빼면은 저한테 최악의 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일로 그런 최악의 해가 정말 최고로 기뻤던 저의 해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5, 6일 잘 마무리하셔서
이번 연도 해를 최고의 해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어쨌든 어떤 영상을 올리든 항상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이제 곧 튜토리얼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이거 다음에는. 그리고 이번에 잔느레 랑방 향수 안 뽑히셨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인스타에는 미리 예고를 했지만 또 다른 이벤트가 있어요. 인스타에 들어가면 어떤 제품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좀 인원을 많이 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다음에도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